반갑습니다. 오늘은 가보고 싶은 섬 완도 생일도를 가신다고요? 네, 오늘은 남해안의 조망이 멋진 섬이며 대형 생일 케이크를 볼 수 있는 생일도 산행을 합니다. 생일도는 완도 여객선 터미널과 약산 당목항에서 출발하는데요. 오늘은 약산 당목항을 이용합니다. 여객 승선권은 인터넷 예약이 안 되고요. 당일 현장에서만 매표가 가능하다고요? 하루 7회 운항하므로 원하는 시간대에 대편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차량을 선적할 때는 주위에서 선적하도록 해야 합니다. 서성항에 하선하면 대형 케이크 조형물이 있습니다. 생일을 맞아 이곳으로 관광을 오시는 분들에게는 대합실 전광판에 생일자 이름과 축하 메시지를 볼 수 있도록 띄워준다고 하는데 평일날 미리 생일면 사무소에 신청해야 합니다. 그리고 생일을 맞이한 사람은 당일 여객요금은 무료입니다. 약산 당목항과 서성항만 생일자 이벤트가 있습니다. 생일이신 분에게 이 이벤트는 최고의 선물이 될 것입니다. 오늘 걷는 코스 소개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서성항에서 출발해서 생일성으로 올라 중학교 옆길 따라 이동하면 산행 초입로가 나옵니다. 박서암을 걸쳐 백운산 정상 올라 다도해 수려한 전망을 감상하고 금곡해수욕장으로 하산하여 금곡리에서 마무리합니다. 수령 200년 이상 된 소나무 한 그루가 보이는데 이름은 생일송이며 보호수입니다. 사진 찍을 수 있는 포토존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생일송 길을 받고 직진으로 내려가니 약산에 염소가족이 보이네요. 포장도로를 따라 왼쪽으로 진행을 합니다. 이곳에도 수령 550년 된 느티나무가 있는데 전망도 좋습니다. 왼쪽 선제목곡에 금일중학교 방향으로 진행합니다. 약수터가 나왔는데요. 직수로는 적합하지가 않을 것 같아 바로 진행합니다. 생일도는 해발 483m의 백운산과 금곡해수욕장을 낀 동백숲이 있으며 남쪽에는 용출리 갯돌밭이 장관을 이루는 섬입니다. 생일도란 지명은 처음에는 산일도 산이도라 불리다가 주민들의 본성이 착하고 어지러워 태어난 아기와 같다 하여 날생과 날 일자를 붙여 생일도라 부르게 되었다고 합니다. 또 하나의 유래는 예로부터 험한 바다에서 조난 사고와 해적들 횡포가 심해 이름을 새로 짓고 새로 태어나라는 뜻에서 생일도라고 불렀다는 설이 있습니다. 이곳은 멧돼지 출몰 지역으로 주의 안내판이 있는데 섬에도 피해가 심각한 수준입니다. 백운산 초입까지는 포장도로를 걸어야 하는데요. 현위치 표시와 각종 꽃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갈림길에서 오른쪽으로 학서암, 백운봉 방향으로 진행합니다. 초입은 약간의 경사길이라 천천히 올라가야 합니다. 구간은 그리 길지 않고 짧습니다. 초입부터 도사나무가 푸르름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쉼터가 나왔는데 전망 또한 시원하게 펼쳐져 아름다운 조망을 선사합니다. 망개나무인데요. 망개나무 뿌리를 식용으로 이용할 때에는 반드시 마르기 전 토막을 내어 그늘에서 말린 후 하루 정도 살뜰물에 담가두었다가 사용을 해야 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망개나무 뿌리 효능은 중금속 배출, 혈관 질환 예방 항암 작용 관절 건강에 효능이 있다고 합니다. 학서암과 백운봉 갈림길이 나왔습니다. 이곳에서 먼저 학서암 방향으로 진행하여 학서암을 보고 되돌아오는 코스로 진행합니다. 학서암 가는 길은 걷기 좋은 소사나무 터널길입니다. 학서암 경내에 도착을 했는데 쌍둥이 석탑이 반갑게 맞이해주네요. 학서암은 승려 화식이 300년 전에 창건한 사찰입니다. 산세가 학을 닮았다 하여 이름을 학서암이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학서암에서 바라보는 조망이 아주 좋습니다. 백운산 중턱에 위치하여 다도해의 풍광이 한눈에 들어오며 일출이 장관을 이룬다고 합니다. 학서암을 둘러보고 학서암 입구 백운산 등산로 갈림길로 진행하는데요. 역시나 소사나무 터널길이 너무 멋진 풍경입니다. 갈림길에서 백운산 방향으로 진행합니다. 이것도 소사나무 터널을 지나갑니다.
백운산, 정산, 인근 능선도가 나오면 서서히 암릉지대가 나오면서 이때부터 시원한 조망이 펼쳐집니다. 암릉지대를 지날 때마다 시원한 남해의 조망과 온갖 잡념이 사라지는 멋진 경치가 눈앞에 펼쳐집니다. 곳곳에 시원한 조망터가 보입니다. 올라왔던 등산 라인도 보이고 생일도를 너무 아름다운 섬에 조망이 드넓게 펼쳐집니다. 조금 전에 둘러봤던 학사암이 한눈에 조망됩니다. 주변 섬 중에서 가장 높은 고도를 자랑하는 백운산이다 보니 조망이 아주 뛰어나고 주변 섬 조망이 한눈에 보입니다. 그저 멍하니 바라만 보게 만드는 너무 멋진 풍경이 감동과 감탄사를 자아내게 만드는 조망입니다. 다시 또 나오는 암릉 구간인데요. 안전 로프가 잘 설치되어 있어 안전하게 오를 수 있습니다. 또 다시 나오는 암릉 조망터인데요. 이처럼 백운산 정상까지는 시원한 조망 자랑하는 암릉 조망터가 많이 나옵니다. 반대편 조망은 양식장 조망도 보이는데요. 미역과 전복 양식장이 어마어마하게 펼쳐져 있습니다. 이곳은 용출암과 용출리 마을입니다. 암릉을 오르는 구간이 나오지만 보기엔 가파르지만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가고 싶은 섬으로 선정된 생일도는 바다와 숲을 동시에 즐길 수 있는 섬으로 온갖 잡념을 떨쳐버릴 수 있는 힐링의 장소가 될 것입니다. 백운산 정상 직전 쉼터 겸 전망대가 나와 쉬어갑니다. 걸어온 암릉길입니다. 이곳도 멋진 조망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드디어 도착한 생일도 백운산입니다.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백운산 정상은 데크 전망대로 조성이 잘 되어 있습니다. 백운산은 산이 높아 흰 구름이 모인다 하여 백운산이라 칭하며 정상은 해발 483m 높이의 산입니다. 생일도 중앙에 우뚝 솟아있는 산으로 완도해서 세 번째로 높은 산으로 높은 만큼 아름다운 경치를 조망할 수 있습니다. 맑은 날에는 정상에서 남쪽 멀리 있는 제주도가 보인다고 합니다. 하산은 정상에서 왔던 길 반대 등산로 방향으로 하산을 합니다. 정상에 이정표는 없지만 되돌아오는 등산로를 제외하고 하산 등산로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용출봉 방향으로 하산을 시작합니다. 전망대 직전에 있는 돌탑을 지나갑니다. 전망대에 있는 곳에 도착해서 바라본 생일도 백운산 송신탑이 멀리 보이네요. 이제 생일도 상수원댐을 바라보며 하산을 시작하는데 경사길이라 천천히 내려가야 합니다. 소사나무는 하나의 줄기에 장가지가 많이 붙으며 가지의 패턴과 잎나무의 모양이 아름답고 맹활력이 좋아 문제 애호가들의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햇빛에서 더 잘 자라면 소양은 가리지 않는다고 합니다. 소사나무 터널길을 지나면 하산길 끝지점엔 생일도 해마공원이 나옵니다. 앞에 보이는 섬들을 설명해 놓았는데 나무에 가려 잘 보이지 않습니다. 임도 갈림길을 만났습니다. 임도길로 바뀌는 지점에서 서성항 방향과 금곡해변 갈림길이 나오는데 이곳에서 서성항 방향으로 가면 원점 회귀도 가능합니다. 용출봉 금곡해변 방향으로 진행합니다. 반가운 화장실도 들렸다 갑니다. 임도 포장길을 걷는데요. 걷는 왼쪽으로 보리수나무가 많이 심어져 있습니다. 보리수나무는 산기슭이나 들에서 자라며 보리똥, 멀뚝이라고도 합니다. 백색이나 연한 황색 꽃이 피면 향기가 좋고 뿌리 많아 꽃이 필 때면 벌들이 많이 모여든다고 합니다. 맛은 약간 떫으면서 달짝지근하여 먹을 수 있고 껍질을 벗겨 삶으면 밥맛이 나며 옛날에는 임금에게도 진상을 했다고 전해집니다. 용출봉과 금곡해변 갈림길이 나왔는데요. 백운산 탐방로 안내판이 있는 곳이 용출봉 가는 곳입니다. 용출봉도 가보고 싶었지만 시간 관계상 다음을 기약하고 지나갑니다. 하산길엔 12지신상 조각상이 이어지는데요. 12지신의 유래는 중국 12지 유래와 관련이 있다고 하며 현재까지도 사용이 된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태어남과 동시에 자신의 띠를 가지게 되는데요. 태어난 시기, 연도에 따라서 12지신 중 하나의 띠를 가지게 됩니다. 12지신 순서는 자축인 묘진사오미 신유술에로 12지신의 동물 순서는 쥐소, 호랑이, 토끼, 용, 뱀, 말, 양, 원숭이, 닭, 강아지, 돼지로 진행이 됩니다. 12지신상이 계속 나오고 하산 임도길도 멀리 바다가 보여서 걷기 좋았습니다. 임도길이 끝나고 생일도 국도변이 나오는데 이곳에서 오른쪽 방향으로 들어서 금곡해변 방향으로 진행합니다. 길 끝에 금곡해변이 보입니다.
멋진 금국해역장입니다. 파라솔이 줄지어 있는 광경이 마치 외국에 온 듯한 이국적인 착각을 불러일으킵니다. 금국해변은 잔잔한 파도와 바다, 그리고 드넓은 백사장이 인상적인 금국해변입니다. 금국해변을 나와 오늘 종점이자 버스정류장이 있는 금곡리 국도를 따라갑니다. 금곡리 종점은 백선백기 생일도 둘레길 시작점이기도 합니다. 금곡리에서 버스를 타고 서성항으로 이동하는데요. 버스가 일정한 시간만 운행하는 게 아니라 전화하면 버스 기사님과 시간과 금액 협의해서 가면 되는 시스템이며 택시를 겸하는 유일한 교통수단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